Times. 네, 계속해서 머피랩의 세계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능력자야 이 사람. 그렇습니다. 잘해요 레리. 예, 불황에.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불황의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힘. 일반 커스텀 샵보다 머피랩이 훨씬 잘 나간다고 해요. 머피랩은 지금 그냥 거의 돈천씩 하는 건데 사실 들어오는 족족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짜 참 뭐. 우리나라에 이럴 때 이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부자들이 참 많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돼요. 이거 OECD 회원국인데. 그러게요. 이 천만 원짜리 기타가 이렇게 정말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머피 랩의 그 탐 머피도 이거 몇 대 없을 것 같은데. 자기도 지금 팔아야지 비싸서.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1,100만 원이에요 이제. 라이트 에이지드이기 때문에. 1,179,000원. 네. 여기서 이제 헤비로 가면은 1,200. 울트라 헤비로 가면 1,300. 이런. 네, 네. 엄청난 지금 뭐랄까 단가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엄청난. 그러니까 랠리 값이 100, 200, 300, 400인 거.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일반 커스텀 샵이랑 비교해 보면은 100만 원이 더 비싼 거 정도도 아니니까 200, 300, 400, 500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300만 원짜리가 사실 머피랩 빼고 보면 한 8,900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머피랩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랠리게. 그러니까 디자인에다가 녹음용 기타 한 대 값을 태우는 거예요. 사업에. 그렇죠. 디자인. 뭐 태우죠 뭐 까짓 거 이런 거 태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9811 지금 건 약간 분노가 좀 느껴졌는데.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피랩 컬렉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로얄 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921187 모델이고요. 왕차포. 이거 네. 로얄이 뭐 로얄 재질을 넣어서 로얄인지 그쵸? 왕이라서 로얄인지. 네, 그렇죠. 어쨌든 뭐, 그 왕차 약간 뭐 로얄 그냥 그 허니 뭐 약간 이런 뭐 네, 느낌 좀 있으니까.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왕차포. 네. 지난 시간에는 공장 폭발. 네. 왕차 폭발. 네, 그렇습니다. 버스트가 들어가면 뭔가 뭐, 다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잘했네요. 이거 막 점점이 까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라이트에이지드로 갔다고 해서 확 티가 더 나는 건 아니에요. 예. 헤비 정도로 가야지 이제 티가 나는데 그래도 좀 더 자글자글한 느낌이 좀 더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렬로 쭉쭉쭉 갈라진 디자인이 좀 특징적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진짜로 그 가뭄대 논바닥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좀 착착착착. 예, 요렇게 구획. 지난 시간에는 뭔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힘이 쫙 가해졌을 때 쫙 그 유리 갈라진 느낌이고 이번은 논바닥. 네. 야,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 넥 쪽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머피랩 넥 많이 까져 있는 거 이렇게 구입하셨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우리만큼 착용감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179,000원,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4.13kg, 두께는 49에 조감 52 정도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살짝 스펙이 좀 커요. 네. 탑은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이고요.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그리고 넥은 원피스 마호가니의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스는 싱글라인 헤드머신의 싱글링 튜너. 네, 너트는 나일론의 너비 42.85mm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좋겠죠? 좋아야죠. 네. 좋습니다. 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보다 좀 더 톤이 좀 찰진 느낌, 네, 살짝 네. 쫄깃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샬이고요. 퍼스트 모델이 굉장히 중립적인 느낌의 아주 균형 감각이 좋은 밸런스 모델이었다면 이번 시간에 좀 더 쫄깃하고 네, 찰진 네.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조금 오구 쪽으로 좀 더 많이 갔어요. 쫀득한 느낌. 네, 듀얼리스트고요. 마샬 게인. 마샬이네. 좋습니다. 아, 딱딱 달라붙는다 진짜. 네. 이게 뭐 좋지 않을까요? 좋죠. 네. 뭐. 네, 바로 블루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역시 이 레스폴의 하이게인으로 땡겨보는 블루스의 참맛. 아주 좋습니다. 아주 로얄티 버스트 같은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색깔도 좋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색깔이 좀 이렇게 좀 차분하잖아요. 곧 올 것 같습니다. 도시 단풍 이렇게 오고 있어요. 도시 단풍.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시골 단풍은 아니에요. 시골 단풍 막 화려하잖아요. 네. 빨갛고 그런데 이건 좀 도시 단풍 그렇습니다. 네. 도시의 감성과 네. 또 자연주의적인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도시 단풍.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쫀득쫀득하고 좀 찰진 톤이 지난 시간과 좀 비교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쫀득한 식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로얄 젤리. 아우 좋네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콤하고요. 네 좋습니다. 로얄 젤리. 아 얼굴에다 문지르고 싶다. 아 예. 안 됩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79점. 계속해서 지금 오늘 79야. 79로 네, 대동단결 중이에요. 뭔가 디테일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엔 돌고 돌아 79. 네 다음 시간에는 체리티 버스트입니다. 이번 하하. 시간과 다른 거는 색상밖에 없어요. 아 똑같군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 라이트에이지드 같은 수준의 이제 렐릭이기 때문에 가격은 1,179,000원으로 동일하고요. 동일하고요. 피니시만 로열티 버스트에서 네. 체리티 버스트로 바뀐 모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에만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